아이고, 아이고, 한겨울이란 것 같아. 최강일화 제10장 난사빌기 호강하는 날. 거기 가는데 걱정이다. 어디 가나? 마감담. 장일 왜 가요? 이 더운데. 무슨 일이 있나 보다. 오늘 꼭 장일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? 먹을 거 없어 냉장고에? 센스 없네. 센스가 없어. 왜요? 저기 사고 저기 생새우 좀 사가지고 전 좀 부치려고. 아니 새삼스레 뭘 전을 부쳐먹고 조기를 왜 굽냐고요. 은이 아니 제, 오늘 제사잖아. 에? 제사 아니야? 에? 제사 아니야? 누구 제사야? 못 살아 내가. 그래. 남의 아들은 남의 아들이네. 왜? 아니 장인 제사지 오늘이. 아 장인 제사예요? 어. 얘기를 미리 해야지. 왜 얘기를 안 하니? 아이 참 놀랬다. 아 장인사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. 아 장인사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. 지쳐가지고 국물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되지. 아 남은 거야? 어, 너무 많아서. 어? 계산 날이니까 어 왔어요? 빨리 와야지. 새우도 좀 까고. 예? 장 잘했어. 어, 친구예요. 친구가 오빠하고 결혼했어요. 장만 본 게 아니고 봐. 새우 깐 거 봐. 얼마나 이게. 이게 15,000원치야. 더 죽는 줄 알았어, 얘. 앉아, 여기 앉아갖고 밀가루를 잘 묻혀줘야 돼. 이게 보니까. 잘해. 응. 그러네. 아유. 어우. 오케이. 이건 모든 걸 다 잘하시네. 두시야. 감사방님. 어, 얼굴? 여기서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어, 진짜 맛있게 먹는 게 맛있긴 하죠. 어, 다 드셨어. 뭐지? 다 쳐다보고. 장모님, 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한 맛을 보세요. 아, 죄송해. 이거 진짜 좋겠어. 일단 맛을 봐야지. 맛있는 걸 올려야지. 뭐가 보고 주는 거죠, 지금? 누구는 저렇게 올케한테 주는 거 자기 아니고 올케를 올케한테 먹고 자기 아니고 올케 주는 거야. 왜 먹고 줘? 다 먹어. 왜 먹고 주시죠? 아 진짜. 어머님 드세요. 또 먹고 주셔. 야, 어머님 드세요. 왜 먹고 주시죠? 뭔 소리도 아니고. 이건 안 먹고 오시는 건가? 처갓집에 오더니 자기 풍습대로 하는 해야 되네. 우리는 이거 제사 지내기 전에 이미 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요만큼 담아놨어. 그 다음에 제가 먹지? 요만큼 담아놨어. 요만큼. 네. 아 쫄깃쫄깃해 맛있다. 일단 맛을 보고. 아이고. 어우 훌륭하다. 아니 누가 사위가 저기 장 저 처갓집 가서 앞처바 두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요. 안 하는 게 정상이지. 많이 안 하는 게 정상이지.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. 참 착하고 고맙다. 어떻게 됐어? 아이고 피곤했어 이제 둘이. 되게 이게 이렇게 좋으시네. 자는 포즈도. 귀여우셔. 그 다음에 전을 하나 담아주시고. 아침까지 하니까 선수 같네 이제는. 제법. 너무 능숙하시다. 약간은 좀 쭉 구속이 왔는데. 충분했다. 이야. 이제 밥이 오면 되잖아. 아니 밥이 국밥이 반대잖아. 유명을 달리했으니까 반대지. 아 이제 불 끄고 나는 방으로 들어간다 이거. 치매가 약간 왔어요. 근데 치매가 왔어도 아주 나쁘게 오지는 않고
굉장히 얌전하게 치매가 왔는데 그게 점점 안 좋아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. 그게 과정이에요, 과정. 그 뇌출이라는 거요.